그런 거를 어떻게 좀 더 잘 그 어떤 매력적인 무대 위해서 매력적인 무대들이 총 거의 이제 그려서 보면은 네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숙연해지고 반성하는 자리가 되어서 아마 이제 전반적으로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시작하고 저희 부모님이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라는 부분으로 좀 따져보면 사실 뭐 공동유세 그다음에 정책간담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선관위에서 하고 있는 행사라고 표현할 수 있죠. 선거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거의 이제 의미성으로 보면은 기록 단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선거를 어떻게 좀 더 잘 뭐 홍보하거나 아니면은 학생들하고 학우들하고 뭔가 소통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서 뭔가 그 양 성분에서 항상 생각하는 우리를 좀 더 알아주고 아니면 우리와 뭔가 대화를 해보자라는 부분에서를 상당히 좀 힘들죠. 그리고 예, 그러니까 기록 단위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보면 뭐 저는 한 구석기 시대 뭐 그 정도 그냥 정말 예,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또 아니면은 그 새롭게 뭔가를 많이 준비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구나 라는 거는 이제 심적으로 예,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거를 말씀하셨었나요? 뭐 그냥 자유롭게 네네. 이게 그동안의 이러한 경향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가 그리고 오늘 참여 인원이 이 정도인 것은 어떤 계기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투표율 과연 우리가 유의미하게 이 정도 참여의 현장에서 더 나은 개선을 투표 시점까지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가? 당선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학우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가? 네, 이제 이게 저 이제 앞에 정책 자료 집에 보면은 이제 57대 총학생회를 준비하며라는 형태로 해서 쓴 글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대화에 앞서서 이제 제가 그 발언하는 거에 앞서서 이제 특정한 뭐 누군가를 비판한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 상황적인 현상을 분석하다 보니까 그 사회적인 뭐 현재 지금 그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부담감이라든지 이걸 빼고 총학생회만 놓고 봤을 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뭐 10년 동안이 아니고 서울대 총학생 역사 같은 경우를 살펴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두 단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면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가 과연 존재했는지 그 다음에 대표기금에는 위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위상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학우들한테 많이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서는 학생회 이제 그 뭐 실무 형태가 아닌 동아리 형태도 많이 참여하면서 또 이제 봤을 때도 보면은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건 잘못된 것을 많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만큼 뭐 총학생회를 또 이끌어 왔고 또 그 다음에 어찌됐든 학생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많은 그 선관위원 분들이나 또 단대 분들 뭐 이렇게 정말 추운 날씨에 뭐 고생하고 했지만 또 그 안에 잘된 일도 많이 있고 또 발전적인 것도 있었지만 우리 학우들이 기억하는 것은 어찌됐든 이제 잘못된 것이었더라고요. 그 잘못된 실수의 것들이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무언가 그러니까 소통할 수 없고 또 그 다음에 대화하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그 이제 뭐 셔틀버스 지금 그 비정규직 문제 기사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그냥 흔하게 술자리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하더라도 이게 마치 뭐 그 특정한 정치 조직의 담론인 것처럼 아니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상당히 학교 내에서 되게 위험한 사람인 것처럼 보는 형태도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 판단 내 그 전에 감성적으로 뭔가 느껴지는 딱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인 것 같아서 이걸 단순하게 공약 하나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떠한 뭐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신뢰가 생기겠다라는 부분으로는 해결책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명확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이 2.0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에 있어서를, 그러니까 아마 저도 그 디테일 정우님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제 현실적인 변화 내에서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이제 다음 거를 준비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7개월 동안에 있었을 때 앞으로 어느 시점에 해야 된다면 저는 학생의 조직 자체나 이런 부분에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그 성공원들이랑 이제 모임하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 그냥 난 총학생회, 서울대 총학생회 참여하는 사람이 진짜 어디 가면은 대접받고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사실 이제 그러면은 참여가 좀 늘어난다고 생각했거든요. 막 어디 미팅 나가면 아 서울대 총학이라고 하면 진짜 인기 1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니 전 진지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취업할 때도 총합 활동했으면 아 그렇게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렇게 뭔가 의식이 있는데 어 실무무도 많이 잘하는구나 이런 느낌처럼, 예. 이제 그런 형태를 생각했어요. 이게 단순하게 한 번에 사실 올해 막 뭐 제가 15,000명이랑 밥을 다 먹고 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가져왔던 것은 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제 그 질문하신 분에 대한 것에 대한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뭐 오늘도 느꼈을 것이고 그 전에도 많이 느끼고 또 내일도 아마 똑같이 느끼게 되는 부분일 건데,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답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부모님 더? 네 맞습니다. 이제 저는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회와 학생회 거리는 이미 너무나도 멀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학생회 지금 우리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는 위기에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학생회가 뭐 선출직으로 오늘 선출이 돼서 어떤 사업을 벌이는 동아리라면 학생들의 어떤 참여를 독려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학생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학생회 많은 선배분들이 그러셨고 많은 집행부원들이 수고하셨듯 어떤 사안을 해결하고 어떤 사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항상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하며 학생들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지만 뭐 그것도 쉽지 않죠. 학생들의 관심이 없으니까. 또한 반대로 학생들 역시 학생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학생회라고 들리는 소식이야 해봤자 매년 안 좋은 뭔가 형태로 탄핵되었느니 뭐 횡령 배임을 했다고 대자보가 붙는 것밖에 보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전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 모두는 학생들의 대표가 되기로 결심을 했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어떤 그 잘 된 어떤 발전을 위해서 다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학신문 인터뷰에서 많은 새내기 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나 시흥 캠퍼스 문제냐 등 관심이 없고 학생회가 뭐라는 조직인지 모르겠다 라고 한 뭐 구절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러면 저는 아까도 말을 한 것이지만 그분들이라고 해서 우리 학교의 어떤 행정이나 자신들이 살아가는 어떤 생활 공동체의 일부로서 생활 공간의 일부로서 학교에 문제의식이 없느냐 불만이 없느냐 하면 그것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또 반대로 시흥 캠퍼스나 어떤 지금 뭐 돈을 낭비했다고 하는 평창 캠퍼스 등록금 인하 인상 문제가 그들과 무관하냐고 하면 그것은 또한 역시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다만 기존에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또한 그러한 학생들을 위한 공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학생들과 많은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이번에 2015년에 결성되어야 학생회는 2014년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위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전을 비상이 가지고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비상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공약뿐만 아니라 이런 학생의 어떤 솔루션, 그러니까 학생과 학생의 거리를 줄이기 위한 어떤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비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뭐 정책 자료집이나 저희 리플렛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비전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실제 현실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 방향성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얘기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대자보를 밤새 붙이고 아무리 리플렛을 돌리고 아무리 강의실에서 유세를 해도 학생들이 우리가 투표율 성사 여부만 걱정을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또는 내년이 만약 우리에게 무리라면 후년에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대표로서 자신의 당당히 대표가 돼보겠다 나오고 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아 쟤네가 어떤 대표가 우리에게 걸맞는지 볼 수 있는 뭔가 그런 학생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이만 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질문하신 걸 조금 더 요약을 하면 현재의 어떤 경향을 진단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참여율과 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당선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비상원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그리고 또 질문하신 분께서도 또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어떤 저조한 참여율 또 저조한 투표율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러나 저는 사실 작년에 신기한 걸 봤습니다. 총학생회 페이지에서 글을 띄웁니다. 글을 띄우면 거의 대부분의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뷰가 있는데 어떤 특정 한 컨텐츠에는 뷰가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달에 했던 총학생회 실천 목록입니다. 직전 디테일은 매달 이번 달에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기술해서 그걸 그래픽과 자고 형태로 붙여서 학교 그 학생회관에 붙였던 거 모두 또 기억을 하실 거고 또 총학생회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그걸 게시를 했었는데요. 그때만 비정상적으로 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사실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무엇을 하는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무관심하고 저곳이 나와 완전 유리된 공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실 뷰가 그렇게 올라가지도 않겠죠. 저는 사실 거기서 사실의 희망을 봅니다. 총학이 무엇을 하는지에 관심이 있을 때 그리고 총학이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때 저는 참여율이 올라가고 투표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다른 여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총학을 만들어내기보다도 실제로 그 참여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매력적인 공간이어야 한다고 저는 총학이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만들어냈던 공약 중에 광역 셔틀이라든지 301동 미끄럼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광역 셔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침 일찍 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경험하실 겁니다. 뭐 한 노원이나 이런 데서 하시다가 그 지옥 같은 지하철을 타서 부대끼다가 다시 또 환승을 해서 또 지옥 같은 2호선에 갈아타서 다시 서울대 입구역에 나와서 200m, 300m 줄을 섰다가 다시 돌아서 아침 9시에 시작을 하면 그게 하루의 시작이지만 거의 하루의 끝인 것 같은 느낌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학생들에게 총학생회가 나서서 그들의 교통편과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지정차 설치를 제공하고 그들이 고통에 겨우하면서 등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음악을 듣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학교에 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급하다면 그곳에서 숙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학교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테일의 광역 셔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히 아 서울대 입구에 어떤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나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이렇게 해결하고 있구나. 거기에는 서울대학교의 어떤 그 버스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움직여서 이렇게 만들어낸 버스다라는 게 묻겠죠. 그들의 삶에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변화를 던져내야 됩니다. 301동 미끄럼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뭐 좀 요즘 유명한 샵이라든지 미대공대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안전 미끄럼틀 형태가 있습니다. 포항공대 같은 경우에도 그 오르막을 이제 크라우드펀딩으로 이제 그 어떤 그런 비슷한 형태로 만들고 있죠. 서울대라고 해서 못할 게 없지 않냐 라는 마인드로 저희들은 공약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그것이 만들어지면 조금 신기할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공대생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물어보면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기의 삶이 얼마나 그 척박하고 각박한데도 하루 종일 공부하고 숙제 하루 종일 시달리고 다시 집에 가서 다시 아침에 다시 나와서 학교 하는데도 정말 그 삶이 너무나 일정한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서울대 학생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공대생입니다. 저는 사실 그들의 삶에 파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하루 종일 공부하고 숙제하고 나왔을 때 저희들이 안전대책으로 나눈 그 미끄럼틀에 한번 내려와서 소리 지르고 싶은 마음에 한번 타서 쭉 내려온
아 이렇게 해서 나의 삶의 공간이 변했구나. 아 초록색을 통해서 나의 삶이 직접적으로 뭔가 변할 수 있구나. 아 이런 것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직접 느끼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록색이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또 어떻게 사람들 학생들의 참여를 끌어낼 것이냐는 바로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직 총학생회 많은 학생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해야 한다, 자기가 어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디테일을 만들고 싶은 총학생회는 바로 그런 총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온 공약 중에서 아 이건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건 정말 약간 이상한데 이런 공약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다 하나, 이게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공약이 실천됐을 때 대다수의 학생들이 아 이런 게 있었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 나의 삶이 변화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속마음 셔틀도 마찬가지고 근로장학금 확충도 마찬가지입니다. 301동 미끄럼틀도 마찬가지고 광셔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의 정책 자료집을 꼼꼼히 쳐다보신다면은 아마 그러한 저희들의 철학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디테일은 그런 징검다리가 되려고 합니다. 정말 학생들이 이번 달에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서 아 정말 이게 나의 삶을 변화시켰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총학생을 만들었어요. 그런 총학생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작년에 동아리 연합회장을 하면서 느꼈던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제가 주변에 하도 그 거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좀 약간 질려버렸는데 학생회관에 제가 거울 3층과 4층 거울을 설치를 했거든요. 네. 이게 사실 아주 사소한 이유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떤 디자인 업자가 와서 그 동아리방 같은 거에다가 화이트보드나 그 거울 같은 거 붙여줄 테니까 그 아래다 이제 광고를 달고 이제 공짜로 붙여주겠다. 그래서 아 그럼 한 몇 개 정도 해야 되나요? 한 30~40개 정도 면 된다. 그러길래 그냥 이제 그렇게 씁니다. 제가 지금 이제 부성관 위원장님 엄청 이제 힘드시겠지만 제가 이 당시에 동아리 연합회장 하면서 연석회 의장 하면서 선관 위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죽죠. 그래서 지금 선관위 위원장, 부선관위 위원장 정말 대단한 건데 그 당시 이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정말 바쁠 때.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었어요. 신경을 안 썼는데 딱 학과 내려가는 도중에 그 사람들이 아무도 그 맨날 돌아다니는 그 복도에 그 젊은 사람이 죽창 같은 걸 하나를 이렇게 하면서 혼자서 허공에서 이렇게 하고 내려 봅니다. 근데 분명 그 벽에 거울 같은 게 없는데 그곳에 거울이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벽을 보시면서 이렇게 휘두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그 업자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죠. 그러면은 저희가 그거를 40개 그걸 해줄 테니까 벽면에 대형 거울 설치를 해달라 그랬더니 벽면에 대형 거울 설치하려면 수십만 원의 비용이 든다. 한 장당. 그러면 그거를 벽면에 모두 설치하려면 수백만 원의 돈이 든다. 그것까지 힘들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동아리 연대에서 하면서 제가 연석회 의장이기도 했으니까 각 과 반 그리고 각 단대에 있는 동아리 그리고 서울대 그 동아리 연합회에 있는 모든 공간에 해서 한 100여 개 정도의 화이트보드와 거울을 밀어놓고 대가로 업체들 받아서 거울을 설치를 했죠. 돈이 좀 모자란 건 본부에도 그 저희 기획을 해가지고 요청해서 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그걸 보면 너무 뿌듯합니다. 예전에는 그 공간에서 사람들이 혼자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출 거라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지금은 혼자서 MPC를 꽂아놓고 자기 혼자서 뭐 위, 아래, 위, 위, 아래 뭐 이런 거 하면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다가 대여섯 명에서 거기서 다시 또 연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 또 수십 명에서 히스 같은 동아리에서 거기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를 볼 때마다 거기 회장, 동아리 회장이라는 그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거울, 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회관에 캐비닛이 있었으면 좋겠다. 학생회관에 그 남는 공간들, 짜투리 공간에다 캐비닛 같은 걸 다 설치를 해가지고 그 이것도 좀 지원제로 받아서 그 중도라든 이런 데 그 캐비닛 못 구하는 사람들 짜투리 해서 다 받아가지고 하면은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를 보이고 이게 변화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자께서 해주셨던 현재 총학생회에 대한 진단은 저는 이와 같습니다. 지금은 변화를 만들어서 실제로 보여줘야 할 시간이고 시점이고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디테일은 준비하고 움직여왔고 또 실수를 했기 때문에 넘어졌고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겨울에 46.9%라는 투표율은
많은 학우분들께서 저희가 정말 고아서 투표를 해주시진 않았겠죠. 그래도 총학생회는 있어서 너희가 잘 해라라는 마음으로 투표를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투표율은 사실 유례없이 높은 투표율입니다. 아마도 학생분들은 뭔가를 기대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공약에서 아 나의 삶이 어쩌면 변화할 수 있겠구나라고 믿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허황됐다고 생각하고 또 사실 디테일 많은 비판 받고 저희들 그런 비판 피하지 않기 위해서 디테일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것도 다 아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은 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투표율이 그만큼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번 본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총학생, 힘있는 총학생이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총학생이 만들어서 그래서 그 다음 진검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학생들 총학생의 매력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지금 03과 04가 정후보로 나오는 게 이상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이상한 건 그 아래 학번이 나오지 않다는 게 사실 더 웃긴 겁니다. 왜냐? 그 친구들 생각했을 때 누구나 한 명이라도 나오면 그 친구가 되지 않을까요? 동의합니다. 네. 그러나 그 친구들 왜 나오지 않을까요? 이 공간이 매력적인 공간이 아니어서 그렇죠. 저는 저희들이 디테일이 총학생회를 세워서 정말 매력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꿈을 꾸는 저학번 애들이 우죽순처럼 총학생회 선거에 달려든 모습을 사실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말이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네, 이제 세 분 다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만큼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죄송합니다. 미안해. 정말 죄송합니다. 진지하게. 네, 그만큼 요즘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반드시 또 짚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후보가 또 둘둘 다른 팀으로도 같이 나왔지만 그러면서도 네 명이 또 다른 색깔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총학생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해서 문제의 상황을 말씀해 주셨고 질문자께서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생각을 좀 했어요. 총학생회가 이번에 57대입니다. 그렇죠? 57대면 이제 거슬러 오르면 70년대, 80년대부터 이제 60, 70년대부터 이제 학생회가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 57대까지 이제 학생회가 이제 이어져 온 건데 57년이면 이제 거의 60년입니다. 그렇죠? 30년을 한 세대로 보면 두 세대예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고 사회는 많이 변했고 우리 삶도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처음 총학생회가 나왔을 때쯤에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삶의 형태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헤쳐나가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고 거기 위해서 어떻게 투쟁을 해야 되고 그러한 논의에서 처음 총학생회가 시작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1, 2학번으로서 저의 하루를 되돌아보고 제 주변을 되돌아보면 대학 4년에서 5년은 얼마나 집약적으로 잘 살았나의 문제가 됩니다. 4.3 만점에 넌 학점이 몇이고 그동안 어떤 영어 점수를 받았고 학점과 영어 점수 그리고 넌 어떤 스펙을 쌓았고 어떤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했니 그리고 넌 얼마나 우리 회사를 위해서 준비됐는지 그러니까 삶의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 하루를 되돌아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옵니다. 그렇죠? 중간에 친구들이랑 점심을 먹어요. 또 수업을 듣습니다. 학교가 끝나요. 과일 알바를 가죠. 학교가 끝나요. 아, 그 과일 알바가 끝나고 또 집에 가서 과제를 하고 혹은 친구들과 술 한잔을 한 다음에 자고 아침에 지각하고 또 이제 이 패턴이 이제 맨날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총학생회가 학생회는 학생들의 집합이고 학생들의 모임체인데 그런 총학생회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학생회는 변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점에서 저와 정우부님이 계속 같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지난 11월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아마 선거를 해보신 분들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정말 되게 많이 힘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거를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서 요구하는 바가 다르고 삶의 형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학생들의 요구가 달라졌고 그러한 총학생이 그래서 삶에 밀접하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총학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내놓은 정책들, 막 복지 정책이라 굉장히 중장기적인 시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시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객관적인 잣대라기보다는 시대가 바뀌었고 거기에 따른 학생
학생에 대한 시야가 또 달라져야 되고 시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총학생회가 할 수 있는 역할과 해야 되는 역할은 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디테일의 정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한 삶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교통, 안전, 교육 이러한 정책들의 맥락은 우리 삶에서 바로 아까 전에 정우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야는 저기 멀리 있지만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내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총학생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정책들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들을 잘 많이 봐주시고요. 어떠한 고민 지점들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호응할 수 있는 총학생회가 되기 위해 저희 기회가 나왔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포부는 제가 열고 정리는 뒷부분에서 해주셔가지고 이제 여러 그 뭐 학칙에도 이제 뭐 포함돼 있거나 아니면 뭐 조항단위 위원회라든지 이제 학교 학내에서 여러 위원회가 있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어떠한 것이 그러니까 접근법으로 봤을 때 가장 빠른지 그리고 또 이게 그 실행 단위 부분에서 개정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은 그 어떠한 뭐 선본의 의지나 이런 것보다는 상황 조건이더라든지 그 현실적인 부분에서를 잘 지켜보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소신 차원에서 아까 여쭤봤던 것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뭐 학문적으로 민주주의를 깊게 탐구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지난번 이제 유세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주의라는 것이 어떤 확장 개념에서 봤을 때 그 발전성이라는 부분은 본인이 이제 생활하고 있는 공간 또 그리고 그다음 이제 본인이 뭔가 그 참여할 수 있는 형태에서 그 참정을 할 수 있고 또 의사결정권까지 가질 수 있어야 민주주의 발전이 생긴다라는 부분을 따져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위원회 참여를 학생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라는 부분을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세 가지 위원회마다 성격이 좀 다르고 뭐 그다음 이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사실은 들어가다 보면은 저희가 그 학내에 있었을 때 학생들의 대부분의 뭐 공간에 대한 불만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장기적인 형태에서 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학생들의 이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대표 참여가 다 가능이 돼야 되는데 이제 뭐 재경위원회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때 그 이제 법인 그러니까 서울대는 이제 법인하니까 그 국립대학 이제 개정된 부분에서 또 포함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했고 가능해야 된다고 믿는데 사실 그 방법상에서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의 해결책을 정말 하우트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뭐 총투표 단위까지 가든지 그다음에 이제 본부를 좀 뭐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사실 여기 총학생회 아카이브 보시면은 제가 그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 잠깐 끼워 넣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거기 이제 그림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제가 어찌됐든 이러한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결과가 보여졌는지를 한눈에 가겠다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아마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하우투가 좀 나온 것 같아요. 학생 뭐 설문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외적인 기자회견, 네. 네, 본부정거는 제가 본부정거급의 실력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뭐 가능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또 고려해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안 돼서 저도 좀 부족한 감이 있는데 예, 같이 좀 더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전대 경험도 많이 있으시니까 부모님한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질문에 질문자께서의 질문의 의도가 이러한 본부의 하부 위원회, 그러니까 결국 학생들의 삶을 결정짓는 하부 위원회 학생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느냐? 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떠한지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당연히 맞다고 하고 싶습니다. 또 좀 더 원론적인 그 질문을 다시 한다면 사실 본부는 왜 필요합니까? 결국은 이 공간을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학생들의 복지, 처우 또 그 학생들이 더 좋은 이렇게 학생들이 오고 학생들이 좀 더 좋은 학생들이 와서 학생들이 원하는 자기 개발이나 발전을 이루고 사회로 나갈 수 있게 하는 어떤 그 기구의 행정기구로서 본부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는 과정에서 뭐 이건 관료제 때문인지 또는 어떤 본부가
어디에 뭐 국가나 이런 뭐 법인 단위이긴 하지만 속해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학생들의 이익이나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기보다는 어떤 사업 단위, 그러니까 이익단체로 전락한 측면도 있고 학생들의 목소리보다는 결정권자의 목소리를 되게 많이 듣는다는 생각을 학생들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원래 취지였던 본부의 설립 취지였던 것처럼 학생들의 목소리, 그것이 빠져있다면, 현재 빠져있다면 학생들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본부나 이런 데서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이런 거 해줬잖아. 그럼 너네 좋지 않냐? 그치, 좋지. 너네 되게 좋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 물론 단기적으로 좋은 일들도 있겠죠. 하지만 어떠한 대표자나 학생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구라면 그런 형태로의 접근은 장기적으로 매우 신뢰를 약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자가 학생들의 채널 또는 어떤 대리기구가 학생들로부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 채널을 확보해두지 않은 채 어떤 시혜적인 속성으로 이런 걸 해줄 테니까 너네 어때? 좋아? 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 오판을 하게 되겠죠. 실제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기회비용적으로 따졌을 때 학생들이 지금 원하는 것과 지금 아 이거는 아쉽지만 이게 더 좋은데 이걸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본부 같은 경우에서 그런 걸 못 해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그렇게 시혜적인 접근을 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하겠느냐 그러면 너네는 이제 그 다 좋다 그런 거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들어갈 것이냐 라고 하면 저는 약간 투트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본부는 왜 학생들의 기존에 우리의 선배들이 학생회를 했을 때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되게 예민했을까요? 아마도 시끄러웠기 때문이죠. 신경이 쓰였을 테고. 그러면 왜 신경이 쓰이고 시끄러웠겠죠? 시끄러웠을까요? 학생들의 참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우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서 대답을 회피하느냐 라고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저는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정도죠.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학생들의 참여를 끌어내고 이런을 통해서 본부를 어떤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총학생회가 본부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가불의 위치로 전락한 것은 을의 위치로 전락을 한 것은 뿌리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학생들입니다.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총학생회 여기 저희의 공약 중에 보였던 학생회 2.0이나 뭐 총학생회 아카이브와 같은 공약은 그런 것입니다.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겠다. 뿐만 아닙니다. 저희는 사실 이전에는 학생 그 조직이 그러니까 학생이 대학이 사회와 되게 이렇게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뭐 한창 학생 운동이나 이런 게 활발할 때는 학내에 경찰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부는 또한 어떤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그런 외부의 어떤 당시의 어떤 사회 잘못된 사회에 그 잘못된 사회가 침해하는 것으로부터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양한 수단을 모색해야 합니다. 때로는 외부와의 어떤 연대, 뭐 연대라고 하는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외부를 이용할 수 있어야겠죠. 대표적인 실례로 현재 셔틀버스 노동자 처우와 같은 문제들은 본부와의 협상을 한다고 협상이 필요하다고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본부가 그런 문제로 지금까지 제대로 협상 자리에 앉기나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져보면 셔틀버스 노동자분들의 어떤 비정규직인 고용 그리고 기이한 그런 고용 형태는 또 반인권적인 그러한 고용 형태는 실제 현행법에서도 위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것은 알아본 결과 노동청 진정 사유가 되고 또 노동청에서 뭔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노동부 나아가 검찰 고발까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런 어떤 외부 솔루션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뭐 선거를 준비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학외 언론도 서울대학교 총학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본부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관료고 뿐만 아니라 뭐 선출직이긴 하지만 총장님도 어떤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고 있다면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되게 걱정이 많으시겠죠.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압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네, 저 잠시만요. 제가 이제 말을 항상 처음 하다 보니까 할 이야기는 다 못하는 부분도 좀 있고, 예, 그, 제가 같이 고민했던 부분을 포장을 저희 부부가 다 해가지고, 제가, 예, 항상 뭔가 불안함이라든지 질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저희 부부랑 제가 항상 같이 있다 보면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막 달리는 말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보면 처마침 가입, 우리가 제가 이제 쫓아가기 바쁜 적도 많은데,
하나 좀 이제 저는 좀 걱정되는 이미지 때문에 그랬는데 그 어 뭐 투쟁해서 싸워서 이겨야겠다 저 그런 것도 뭐 이제 기피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제 그거는 그 방법상에서 봤을 때 남겨두는 카드지 카드를 일단 빼놓으면 안 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전투에 임한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도 그렇고 이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오히려 이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현실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그 위원회 참여가 상당히 어느 정도 전문성도 필요하고 또 그 다음에 관심도 필요하고 이게 1년 단위 형태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특정에서의 어떤 이슈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어나가는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러려면 결국에는 답이 돌아가면은 참여인 것 같아요. 이런 위원회에 참여해서 우리가 또 믿을만한 학생회에 존재하는 대표자들이 거기에서 뭐 1년 단위고 2년 단위고 이제 참여를 좀 해서 예, 정말 또 단순하게 의견을 이렇게 제시한다라는 측면 이상으로 뭔가 발전적인 것도 말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학생회 사람이 많아지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본부와의 대화 이런 거 이전에 학생회의 그 조직 자체가 조금 더 전문적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던 그 사람들이 또 발전돼 나가고 한 해 안에 이제 더해지면서 또 이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 희망적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디테일스는 제가 종합을 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거버넌스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재경위원회라든지 뭐 미래지원 뭐 재정관리위원회 그런 각종 위원회들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보셨는데 사실은 여기는 심의기구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학생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그 학생사회에서 저 같은 경우 이제 2009년에 그부터 이제 쭉 얘기했던 게 법인화를 반대하는 데 있어서 플랜 B가 있어야 된다 라고 말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법인화 그 당시에도 법인화 투쟁 법인화 저지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왔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지면 어떻게 할 거냐 완전히 패배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플랜 B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얘기를 했죠. 제가 생각했을 때 플랜 B는 그거였습니다. 이사회에 학생이사를 넣는 것. 그 당시에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다가 그 당시 활동하던 운동권 다른 선거로부터 그러면 법인화를 찬성하는 거냐 라는 얘기를 들어서 찬성은 아니고 이게 플랜 B라는 거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는데 결국에 뭐 저는 이제 법인화를 찬성하는 세력으로 뭐 매도하는 자보가 붙기도 하고 그랬었죠. 인생이 고통스러워. 네. 그리고 결과가 어땠습니까? 법이나 투쟁 좋았죠.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킬 수 있었다는 것에 좋았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게 끝난 이후에 완전히 남지 않고 완전히 법이나 체제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법이나 체제로 넘어갈 때 적어도 학생들을 위한 안전장치가 끼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의사 결정구조인 이사회 학생이 들어가야 된다고 당시 말을 했었죠. 그러나 이제는 사실은 너무 많이 늦었습니다. 그렇죠? 거버넌스에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또 언제 나왔냐? 사실 지난 여름 총장 선거 때입니다. 총장 선거 때 총장 선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참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뭐 표는 어떻게 될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그때 거버넌스에 대한 구조가 이야기가 나왔죠. 특히나 저는 이제 거버넌스에 관련된 문제는 협상력이 있을 때 해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경위원회라든지 재산관리위원회라든지 여기 우리가 만약에 다시 또 들어가게 된다면 협상력이 생기는 순간적인 포인트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노려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런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사회적 맥락들을 봐서도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 현안들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총학생회가 움직이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놓쳐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제 곧 재보선이 있습니다. 관악을에서 나오는데 그쪽에서 이제 갑자기 저한테 이제 후보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새누리당 쪽인데 이제 나오게 되면
1인 가구와 관련돼서 의견을 좀 여쭙고자 한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이제 꺼냈죠. 그래서 뭐 예전 저는 콧방귀도 아꼈지만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의견을 구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어떤 그런 설명을 했던 모자를 판에 의견을 구하고 있다는 게 사실 너무 웃겼기 때문입니다. CN 캠퍼스 문제가 그거에 찬성하냐 반대하냐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CN 캠퍼스가 왜 힘을 받았습니까? 학생들 분열되는 거 좋아합니까?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본부가 힘을 받았습니까? 유일한 하나 이유는 딱 그겁니다. 기숙사. 서울대학교는 전국에 있는 대학 중에서 가장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 비율이 높은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대학동, 서울대 입구 낙성대에서 광범위한 단지에 뭐라 해야 되지? 그리고 렌트를 하는? 아니,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리고 월세? 자취? 예. 월세, 전월세, 반세. 네. 그런 형태의 주거가 무조건 들어가게 되는 형태의 구조입니다. 신기하게도 이제 민달팽이 유니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관악구 대학동이 전국에서 가장 청년 주거 빈곤율이 높은 곳입니다. 주거가 빈곤하다는 말은 그 사람들이 벌어들인 수입의 3분의 1 이상을 렌트비로 사용하고 채광이 일정 이하고 수면과 취사시설이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이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아주 구조적으로 주거 빈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울대가 가장 많이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을 뽑기 때문에 올라와야 하고 올라왔는데 기숙사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거 빈곤한 지역에 가서 높은 렌트비를 대고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시흥 캠퍼스를 준비한다는 얘기도 이제 생기고 처음에 당연히 대학동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원룸 주민 그 원룸에 그 하시는 분들 주인분들의 어떤 연합이라든지 뭐 거기 상권에서 연합하시는 분들 처음에 다 같이 무조건 반대를 했죠. 무조건 다 반대를 했는데 그러다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차라리 대학동에 기숙사를 지어라 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차라리 대학동에 기숙사를 지어라. 이게 사실은 대단히 기형적인 장면입니다. 왜냐면 구의동에 기숙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 지역 주민이 와가지고 막 앞에서 막 프레젠테이션 하는 종이를 막 던지면서 내가 집을 10억에 샀는데 이 집이 15억에 팔리지 않는다면 난 이 기숙사에 반대다. 기숙사는 필연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나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 몰빵의 그 전재산 밀어넣기식의 어떤 그런 구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이 생기는 구조가 엄청 첨예합니다. 만약에 시흥 캠퍼스가 없는 상태에서 서울대학교가 대학동에 기숙사를 짓는다 그랬다 그럼 그 지역 주민 전체가 나와서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흥 캠퍼스를 준비하고 있는 동안이 되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원룸 주인들은 반대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상권만은 보호하자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움직였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본부가 시흥 캠퍼스 체결을 무기한 연장했죠. 전 바로 여기에 이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주거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포인트는 사실은 대학동에 기숙사를 짓는 건데 지역 주민의 반대도 최소화된 상태고 본부도 마찬가지로 시흥 캠퍼스에 대해서 뜨뜻 의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관악구청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지금 현재는 관악구청장님이죠. 유정필 관악구청장 후보님께 뭐 당연히 그분이 될 것 같으니까 대놓고 물었죠. 시흥 캠퍼스 가는 게 옳으냐? 당연히 관악구청장 후보님이신데 옳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서울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면 상권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어떻게 얻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 그럼 기숙사를 짓는다면 어디가 좋겠냐? 라고 했을 때 서울대 정문 앞에 있는 공터 그곳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 또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동영상을 찍었을 때 그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남아있습니다. 그때부터 보고 있었던 거죠. 이 시점만을 노리고 시흥 캠퍼스와 관련돼서 본부와 협의할 때에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반대 너무 격렬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본부를 도와주는 거다라고 저는 가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격렬하게 시위하면 시위할수록, 우리가 시위 캠퍼스에 반대하면 반대할수록 본부는 시위 캠퍼스와 관련된 강력한 협상력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영향이 되었는지는 사실은 아마 영향이 되진 않았겠죠. 네, 뭐 무기한 연장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지역에 있는 이슈와 서울대학교 학내에 있는 이슈는 결코 분리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흥 캠퍼스와 관련돼서 뭐 기숙사로 저쪽 이거를 총학생의 선거 자고에다 붙이면 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꺼내진 않지만, 그러나 총학생의 역할은 바로 그러한 것을 건드려서 그 시기에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버넌스 구조와 관련돼서 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냐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있는 시기도 또 놓쳤기 때문입니다. 법인화를 될 때도 좋고 총장 선거 선출하는 시기에도 놓쳤습니다. 가장 처음 총장 선출하는 과정도 놓친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찾아낼 수 있는 문제들을 최대한 뽑아내서 이 서울대학교의 주변의 환경을 바꿔낼 수 있는 것들을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질문자께서는 아무도 거버넌스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말씀하시지만, 전 제가 볼 때는 그건 시기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기에서 집중할 수 있는 문제들에서 최대한 해야 한다. 뭐 물론 그렇죠. 뭐 평의원에와 관련된 학생들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뭐 김춘진 의원실이라든지 정진 의원실에서 법안을 낸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언제 통과될지 너무나 요원하잖아요. 하물며 재경위원회라든지 재산관리위원회라든지 여기에 우리가 무조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 여기 들어가기 위해 뭐 총학생이 목숨을 걸어야 된다, 본부 점거를 해야 된다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것보다는 지금 다른 거 해결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말씀해주신 바 중에서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뼈아픈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수요에 의해서 고등교육의 수요가 정해지고 있다. 그리고 결국에 다시 그거는 입시, 고등교육 입시 전체까지 다 흔들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나라 교육 전반을 흔들게 하는 구조 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가 법인화가 될 때 목표가,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민교혁 교수님들을 모시면서 간사로 있었는데, 그 교수님들께서 판단하실 때는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법인화했을 때 목표는 자유라가 아니다, 종속화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법인화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첫 번째 총장은 이사장을 겸임하죠. 그리고 그 다음 총장 선거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다시 총장 선출위원회를 이사회 안에서 뽑고, 이사회 안에서 그 어떤 후보가 올라오는 간에 결국에 다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나대로 뽑힙니다. 그러면 그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사회가 원하는 사람을 총장으로 세울 수 있는 확률이, 모르겠어요, 교수님들이 하신 말씀이시니까, 99.몇%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수많은 총장 후보들 사이에서 또 선출돼서 올라와가지고 이거 만들어가지고 할 때 본인들이 원하는 총장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서 총장을, 그러니까 되게 법인화가 됐을 당시에도 이상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이 그 이사회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많은 학생들이 이사회 부분에서 뭐가 이렇게 사족이 많이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라고만 얘기했었는데, 그 부분이 바로 그런 장치였던 겁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입시를 잡기 위해서는 서울대학교를 잡을 수밖에 없고, 서울대학교를 쥐고 흔들기 위한 첫 번째 장치가 바로 법인화 조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화가 된 다음에 바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대학의 특성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구조조정이 일어났고,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과대학 혁신이라는 또 이야기로 이제 공과대학 전체로 이제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대학에서의 뭐 총장 이상해가지고 뭐 이렇게 당 교육부가 이상해서라기보다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국가의 흐름의 전환이었다, 어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준비된 장치였다라고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사실은 역량이 안 될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었을까? 법인화가 됐던 시점에 우리가 그 뒤에 4년, 5년, 6년 뒤에 일을 보고 판단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이슈는 그 당시에 많이 달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인화를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화를 하더라도 교육부에서 혹은 정부에서 서울대학교를 잡고 흔들어 버릴 수 없는 구조를 계속 집어넣어서 싸우는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죠. 저희들이 몰랐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더 진행되면 여기서 더 진행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지금은 이제 각 대학에서 혁신 그 구조 조정이라든지 학과 개편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다음 연장은 이제 아마 대학 수를 쳐나가는 것일 겁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그 학업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 인구들을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그 산업의 형태로 받아서 만들어서 낼 것인가 라는 쪽으로 논리가 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러한 전반적인 플랜이나 이런 과정들을 좀 정확하게 판단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장치 혹은 기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저는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법으로 처음에 지정되었을 때 처음에는 본부가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할 테니까 학생들이 와라라고 했으면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본부의 재정 상태도 모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그랬죠. 그러나 해가 쌓이고 역량이 쌓이면서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준비하는 서울대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는 어마어마한 역량을 쌓아갔습니다. 점점 협상력을 길러갔죠. 나중에는 한 작년 정도부터에서는 교수님들이 어떤 이야기로 어떤 플랜 들고 나와서 최종 그 교수님들이 아니 무엇인지까지도 다 파악한 상태에서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본부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서둘러서 어떻게 이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끝내고 싶어 하는지를 다 파악한 상태에서 시작을 했죠. 거기에는 아주 헌신적으로 지금 저 뒤에 계신 양기원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저분의 어떤 헌신적인 노력이 또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연구하고 고민했던 결과들이죠. 그렇게 됐을 때 지난번에는 어떻게 됐냐. 서울대를 감사를 할 때 국회의원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교육실에서 전화가 와서 서울대와 관련돼서 서울대의 어떤 그 거버넌스 구조 혹은 안에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것들인지 정보를 달라 라는 식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각 대학에서 다른 대학에서 서울대 그 대학행정자치연구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어떤 식으로 자료를 축적을 해왔는지 알기 위해서 와서 자료를 받아가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데 한 4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3년, 4년 이렇게 걸렸죠. 이만큼 되면 국회의원실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쌓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 구성원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정말 중장기적으로 뭐 고등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서울대 한대 구성원 중에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정말 역량을 강화시켜서 없습니까? 그 친구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할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TF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흐름은 시작되었고 흐름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움직였으면 모르되 흐름이 시작된 다음에서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흐름을 쫓아가서 언젠가는 틀 수 있는 타이밍을 잡고 기다릴 수 있는 역량 있는 팀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사실 제가 장난으로 한번 이야기했는데 역시 준비가 잘 돼 있으셔가지고 항상 이제 또 옆에서 이제 지켜보면서 감동받거든요. 그리고 되게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좀 난감한 주제라서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먼저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그 생각하는 부분에서에 대한 거는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자체가 이제 대학을 바라보는 이제 그 뭐 국가적인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교육기관이라는 형태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특정한 뭐 실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다고 연구개발이 아니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그 방향성 맥락에서 이제 법인화도 이루어졌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 오히려 이제 저는 그 앞부분 내용은 오히려 동일한 부분이 많고 이래서 그 2015년에
서울대 학생회가 꾸려졌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사실 역량상으로 봤을 때 그 외부와의 그러니까 그 대학과의 이러한 것들을 이제 형태적인 것을 뭐 이렇게 논의하면서 그 대표자들 연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대학 자체적으로의 것에 대한 그러니까 학생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도 많고 근데 그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자연이라는 산하기구에서도 이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오히려 저는 이제 그러한 논의를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실무 단위 형태의 논의들이 좀 더 이루어지고 그런 모임들이 형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우리 학생회 차원에서 학생회장이 아니면은 부회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교육의 방법성은 이러니까 아니면 또 우리 교육부장과 한번 만나보자 이런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 이제 원론적으로 그 큰 흐름이나 이런 거에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다른 대학에도 오히려 그런 형태의 좀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뭐 한 번에 2015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전반적으로 그 서울대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사회에서 대학생이라는 그 지위가 갖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예 이상입니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총학생회 이제 선거를 준비하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쉽사리 대안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이렇게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것들은 어떤 국가 정책 단위로 이미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 뭔가 학내에서의 의사 수렴으로 인해 그 방안으로 대응을 하기엔 되게 쉽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되게 그런 정책들을 보면 뭐 이러한 얘기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으로 가려면 멀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편에서는 스티브 잡스를 만들어내라고 인문학과 공학을 융합한 인재를 만들어내자고 선언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인문학이 또 취직률이 낮다고 통폐합을 시키고 한편으로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어떤 예술 그리고 뭔가 이런 문화 콘텐츠를 양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지향을 해야 하느냐 얘기하면서 예술뿐만 아니라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동일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아직 선진국으로 가려면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 그렇기 때문에 또한 바뀌어야 한다 라는 되게 묘한 형태의 그런 또 추동력을 개인적으로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에 디테일 이제 정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생들이 대응하는 것에 있어서 단순히 우리가 막 아 이게 잘못되었다 뭐 이거 없애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되게 체계적인 이제 조사와 정비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서울대 내에서의 먼저 여론 수렴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한 TF를 하여 또 아까 시기를 되게 중요시하게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시기를 준비해야 되겠죠. 협상의 테이블에 놓을 수 있는. 하지만 그 시기를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역시 무언가를 하면서 또 그것이 그 시기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에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총학생회는 멀리 내다보면서 우리 학내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사회 문제까지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준비만 하고 있냐 그런 것은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학생의 대표고 어떠한 의미에서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선언적인 의미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실행 단계에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더 이상 이렇게는 안 된다 또는 우리 사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선언적인 의미 역시 수행하는 것이 저는 정치의 역할이고 학생 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거부 의사에 대한 어떤 선언적인 의미를 하는 것 역시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학생의 조직 자체의 변화를 꼭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한 가지 뽑자면, 총학생회 이제 아카이브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
뭐 저보다도 경험이 더 많고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항상 느껴졌던 부분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발전성을 띠는 조직 형태가 돼야 흔하고 또 사람도 많이 모이고 또 그 안에서 이제 개인 분들이 이렇게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초학생이 업무를 하다 보면 항상 단절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그 업무를 해왔던 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했던 자료들이 안 남아있더라든지, 이제 그래가지고 대부분의 사실 그 뭔가 좀 발전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해결책을 가지고 있고 또 역량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주로 한 90% 막 이상 되는 업무를 하는 거는 예전 자료를 다시 찾고 예전 것을 보면서 그 당시 맥락이 어땠는지를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이 저는 좀 그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시작점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산이 안 되기를 바라고요. 정신적 패닉 상태에서 이거 하나만 해보라는 질문인데 지금 상당히 가혹한데, 나중에 저 질문자분께 그 이런 형태의 출마 한번 해보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뒷부분으로 농담했습니다. 네. 네, 뭐 두 개 이제 약간 가정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두 개의 가정을 하는 것이 저는 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뭔가 낙선의 패닉 자체는 일단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요. 두 번째는 총학생회라는 일이 단순히 어떤 사업 단위를 추진하는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공약만을 실행한다는 것 역시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하지만 질문의 의도 자체가 어떤 것을 가장 이제 우선순위로 둘 것이냐라는 식으로 이제 제가 좀 저의 나름대로 이해를 한다면, 뭐 하나밖에 할 수 없다는 뭐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이것밖에 못하고 뭐 네 이런 일이 있다 한다면, 저는 공감할 수 있는 변화의 시작이라는 공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내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 비정규직 셔틀버스 노동자 문제 등과 관련된 학내 어떤 부조리함을 개선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뭐 총학생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먼 길을 가면서 먼 길을 목표로 하고 가는 과정에 있는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겠다라는 신념 하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먼 길을 가지 못한다면 내 눈앞에 놓여있는 작은 것을 빨리 치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내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빨리 시급하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과연 멀리 나아가는 것이 무슨 소용일까요? 라는 저는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해보면서, 또 그 문제들을 가장 시급하게, 또 만약에 할 수, 뭐 하나밖에 할 수 없다면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저는 무산이라는 말에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기든 졌든 한 번만 해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말하기 되게 웃기네요 이게. 시인성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이게 된다면은 당장 총학 대표기구로서 해야 할 일이 이제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문제 관련 강력한 대응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왜 저는 항상 이렇게 오늘 몇 번이나 나왔던 키워드인 시의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냐면, 이게 언론에 엄청 크게 터진 거의 첫 시범 케이스가 될 거기 때문입니다. 일벌백계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제명당해 버려가지고 교수 사회에 돌아올 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 버려야 이 뒤에 있는 비슷한 사건들을 싹 잡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번의 결과가 다음부터 일어나는 많은 일들의 원인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제 개인의 취향과는 상관없이 이건 무조건 처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팀의 철학으로 봤을 때는 저는 사실 광역 셔틀 같은 거를 그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불편을 느끼는 학생들이 나의 삶이 총학생회를 통해서 이렇게 변했다라고 느낄 수 있게끔, 변할 수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근데 사실 동아리 연합 회장을 해봤던 입장에서는 두뇌문외가 24시간 경험 이게 참 많은 문제를 엮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현은 하진 않았지만 저는 이제 두뇌문외가 24시간 개방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거기에 관련된 일하시는 분들, 조정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꺼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불합리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개방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학생들이 24시간 개방을 원합니다. 24시간 개방된 두뇌문화 관의 동아리 방을 원하고 24시간 개방된 연습 공간을 원해요. 그래서 지금도 학생과 그 거울 달려있는 데서는 또 거울 자랑 한 번만 더 하면 새벽 3시고 4시고 그 앞에서 춤을 춥니다.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학생들이 거기에 필요를 느껴서 접근할 때 다른 벽에 부딪혀야 합니다. 어? 내가 나의 권리를 챙기기 위해서 하다가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부당 노동, 과도한 노동이 시달리게 만들 수 있다 라는 것도 깨달아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서 거기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 안정성에 대한 문제라든지 임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인력 고충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저는 전기에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뇌문화가 24시간 개방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꺼냈지만 쩡! 이래는 학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분들에 대한 담론까지 만들어 나갈 생각까지 하면서 짜여져 있는 플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시하는 방법이 이렇기 때문에 이러지만 사실은 이제 좀 더 서울대학교 구성원들과 많은 담론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거를 해보면 좀 다양한 시도들이 되지 않을까. 학생들이 이걸 원하고, 그러나 거기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공론장이 생길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만약 그게 된다면 그 24시간이 된 공간을 학생들이 꾸미고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들이 날지 그 꿈꾸고 그러면서 그 가능성을 스스로 확인하는 어떤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공식적인 마지막 질문으로 저는 마지막으로 대답을 드리니까 또 시간이 많이 흘렀죠. 짧게 또 질문자님께서 또 약간 힘을 빼서 질문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약간 또 힘을 빼서 답변을 드리면, 저도 이제 두 번째 선거니까 당선과 무선을 생각을 하는 이 순간이 좀 잔인한 것 같은데, 꼭 이루고 싶고 이룰 수 있겠다라는 어떤 확신이 드는 건 소망 쇼트입니다. 제가 처음 11월 때부터 너무 하고 싶어서 들고 나왔었던 거고, 그래서 3월에 다시 나오면서도 이거는 진짜 꼭 너무 하고 싶다라는 거였는데, 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을 위한 정책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얘기가 많이 되는데, 뭐 성소수자뿐만이 아니라 뭐 장애인 문제라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83동 같이 이게 자동이 열려서 턱을 타고 올라갔을 때 들어갈 수, 그러니까 본인 혼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학내에 많지 않고, 또 저희가 시도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불가능했다라고 해가지고 폐기한 정책 중에 하나가 학교에 이제 학내 다니는 그 시내버스들의 턱 있는 이제 버스를 만드는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했다가 이제 관학생이 턱이 너무 많아서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안 됐던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중에 이제 이미 학교에서 한번 됐었고, 그래서 또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서 총학이 힘을 보태면 더 잘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책이 그 소망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산이 되었을 때 그래도 무산의 학부모를 딛고 할 수 있겠다라는 건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11월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성희롱성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에서 이제 학부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무산 되고 나서 이거 했었거든요. 이거는 책임감 있게 끝까지, 네, 저희가 이거 시작할 때 청협 대표분이랑 그 피자 엑스 대표분이랑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거 1년 잡고 가야 된다는데 1년 동안 이 셋 중에 단 한이도 한 단위도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말씀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의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요. 그래서 무산이 되더라도 성희롱 폭력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행동에서의 활동은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와 상관없이 정말 제발 됐으면 좋겠는 건 광역 쇼트. 그러니까 제가 부천에서 통학을 했었거든요. 그 헬도림이라고 불러요 저희가. 그러니까 1호선을 타고 와서 신도림에서 환승을 해서 2호선을 타고 와야 되는데, 아마 아시다시피 1, 2호선은 진짜 사람이 터져요. 그래서 그 1호선을 타려고 하면 이제 럭비를 하고 이제 사람이 이러고 밀고 들어와요. 이러고 밀고 들어온다고 문을 이렇게 잡는다고 문이 닫히자마자 우르르르 이렇게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가지고 우르르르 내려서 신도림에서 이제 갈아타고 오는데, 저는 그냥 그게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그게 하루의 끝이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맨날 들었어요. 지금 이제 자취를 하고 있지만 자취를 하면서 저의 삶의 질은 한 200%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제가 어떤 이 두 개의 상황과 별개로 꼭 이 학교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광역 셔틀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학우분들의 삶도 굉장히 많이 바꿀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네, 답변을 드렸고 답변이 만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 혹시 정말 마지막으로 뭐 이거는 꼭 하고 싶다 이런 네, 고개를 저으시네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네, 정책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